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국역사 순두팀에서 역사 교육론과 한국사를 담당하고 있는 김정현입니다. 저랑 이종규 선생님이 이제 우리 전국역사 수업을 진행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석 달이나 지났는데 우리는 이제 처음에 OT를 찍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커리큘럼 영상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될줄 알고 있었는데 최근에 좀 이제 전체 커리큘럼에 대한 일정을 물어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각 강좌에 대한 소개를 물어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런 거에 대한 홍보 영상을 간단하게 좀 찍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종규 쌤하고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이런 영상 찍으면서 둘이 나오는 것도 좀 웃기고 해가지고 이건 제가 전담해서 하기로 했으니까 양해해 주시고 이종규 쌤 보고 싶은 분들은 따로 좀 만나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PT랑 같이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저희 팀이 연간에 어떤 그 진행 일정을 갖고 있는지 하고 이미 뭐한두 강좌 정도는 진행하고 또 진행을 했고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각 강좌별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필요에 맞게 좀 강좌도 수강하시고 계획을 좀 잡으시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처음에 딱 시작을 할 때부터 이미 워낙 많은 또 다른 선생님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강사님들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의 선택의 하나의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강했었거든요. 그런데 석 달쯤인데 생각외로 좀 많은 분들께서 저희들도 선택도 해주시고 또 믿어주시고 기다려주셔가지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 수업을 준비하고 또 컨텐츠도 준비하고 그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고맙고요. 매우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다짐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자, PPT를 좀 보시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까요? 제가 만든 거예요. 잘 만들었죠? 아, 이거 하고 지나가야 된다. 요 왼쪽 오른쪽 하단에 있는 그 소스가 이제 제 PPT를 퍼왔거든요. 퍼왔는데 거기에서 출처를 좀 밝혀달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적어놓은 거니까 이렇게 예쁜 PPT를 쓰고 싶은 분은 거기 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간 강의 계획이고 밑에 있는 문구는 Give me 10 minutes and I will give you a century. 10분만 투자하시면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것이다 라는 당찬 포부와 함께 써놓은 문구입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일단 전체 커리큘럼은 기본 내용반, 그다음에 심화 내용반, 기출분석반, 동영연습반. 딱 봐도 아시겠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 기본적인 내용 요소를 먼저 다뤄드리고, 그다음에 그 내용을 추가해가지고 개설서라든가 다양한 내용에서 심화 내용을 좀 담고요. 그다음에 기출문제 분석하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준비하면 좋을지를 한번더 심층적으로 볼 거고요. 마지막에는 동영 마무리 모의고사를 통해서 무한 연습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짜고 있는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저희와 함께 반복하는 내용을 한 15회 정도 내외, 그러니까 회독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한 15번 정도 반복하게끔 계획을 하고, 여러분 스스로 보는 것까지 생각하면 제 생각 100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100번 정도 똑같은 내용 반복하시면 여러분 걸로 소화를 넘어, 습득을 넘어 소화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쯤 되시면 이제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을 거예요. 라는 계획으로 잡은 거니까, 좀 보시면서 같이 이해를 도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 내용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자꾸 왔다 갔다 할까요? 기본 내용반. 기본 내용반의 커리큘럼은 자, 개요입니다. 강의 일정은 1월과 2월에 이미 진행을 했고요. 강좌 수는 전체적으로 180강 정도인데 60분 기준이라고 했습니다만 좀긴 거는 한 90분 되는 것도 있고요. 짧은 거는 2, 30분 되는 것도 있습니다. 좀 감안해 가지고 전체적인 러닝 타임 계산해 보시고요. 여러분 계획 잡을 때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사 교육론이 30강, 한국사, 세계사 각 70강, 80강 정도인데 역사 교육론이 상대적으로 좀 다른 강좌보다 좀 적어요. 한국사의 절반 정도밖에 배정이 안돼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 비중은 비슷하거든요. 역사 교육론과 한국사가 거의 그래도 뭐 25%, 4분의 1 정도 내외로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분량을 생각하면은 같은 분량으로 수업하는 게 맞겠습니다만 내용 자체가 좀 적어요. 그러니까 역사 교육론은 처음에 기본 이론보다는 나중에 응용하고 심화하는 쪽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오는 기본 수업반에서는 역사 교육을 약간 좀 비중을 줄였고요. 전체 분량이 적기 때문에 반면에 아무래도 기억할 만한 내용 요소가 많은 한국사 쪽에 비중이 좀 높고 그다음에 세계사는 동사양사 합쳐서 70, 80강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이제 심화 과정 가면은 좀 시수가 늘 겁니다. 살을 붙여가면서 볼 거고 한국사는 전체 양이 워낙 많아서 처음에 먼저 딱 잡고 가자는 생각에 초장에 이제 좀 많은 강좌를 할애했다는 거를 감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과목의 출제 비중이 같다고 해서 똑같이 1대1대1대1로 하지 않았고요. 과목별의 특성을 좀 고려해가지고 한국사는 기본반이 좀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뒤로 갈수록 약간 적어질 거고 반면에 역교론이나 세계사는 조금 뒤로 가면서 양이 많아질 겁니다. 그 정도 감안해서 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교재는 이렇게 생겨 먹은 저희들의 교재입니다. 책을 보였더니 참 좋겠는데 내용이 참 좋아요. 역겨운 한끝 세계사 모두 풀컬러 책이고요. 전체적으로 내용이 정말 압축적이면서도 들어가 있을 게다 들어가 있는 정말 좋은 책입니다. 이미 1선 다 나갔고 시중에서 상당히 많은 찬사를 받고 있는 그런 책들이니까 기대하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용도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사료라든가 뭐 도식과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꼼꼼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혼자 독학하시는 데에도 상당히 충분히 도움이 될 거고 단건화에도 꽤 좋은 책이라고 자부합니다. 좀 보시면 좋겠고요. 서점 같은 데 가면 이제 맛보기로 볼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해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첫 강의의 특징은 이제 이런 특징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딱 이래요. 아주 내용 자체가 정확하고 꼼꼼합니다. 우리 교사가 되실 분들이잖아요. 이 수업만큼은 내용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강의를 준비할 때도 이미 뭐 저랑 이종길 쌤이나 꽤 많이 이렇게 많은 양을 공부한 사람이기도 합니다만 강좌를 준비할 때도 전부 다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러면서 만들어낸 내용 요소이기 때문에 정확함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시험에 나올 만한 내용들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꼼꼼하게 정리했기 때문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에서만큼은 뭐 최고라고 자부해도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이것도 그러네. 수업도 정말 괜찮아요. 판서를 구조화시켜서 잘해드릴 거고요. 우리가 또 이제 교직 나가면은 또 판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판서를 좀 모범을 보인다는 생각으로 판서를 항상 매 시간마다 해드리면서 진행을 하고 거기다가 교재 내용을 정리해서 가독성 높게 전자출판을 활용하면서 여러분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좀 제대로 수업할 수 있는 방식들을 구현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업과 딱 연계되는 복습텍스트를 통해서 매 강의 수업 들으신 것들을 복습해보고 또 스스로 다시 한번 되짚어 볼수 있게끔 구성을 해드리니까 그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게 이제 우리의 수업을 제가 이렇게 캡처한 거거든요. 판서가 아주 깔끔하고 예뻐요. 이런 판서들과 밑에 PPT 보이시죠? PPT 요 까만 PPT처럼 가독성 높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딱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드릴 겁니다. 판서를 먼저 큰 틀을 구조화를 잡은 다음에 하나하나 내용을 들어가면서 교재를 같이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수업만 들어도 한두 번, 세번 정도 반복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판서 연습도 좀 해보시면서 같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이야 뭐 저나 이종길 쌤이나 이미 뭐 학교 학원에서 20년, 25년 이렇게 이상 수업을 했기 때문에 잘해요. 잘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심화 내용반에 대한 내용인데요. 심화반은 기본반에서 두달 동안 들었던 것들을 조금 더 심화시킨 거겠죠.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봐야 될 책들이 몇권 있거든요. 그래서 개설서라고 보통 얘기하는 역교론의 바이블처럼 여겨진 책들이 몇개 있습니다. 그런 책들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각각 그런 책들을 선정을 해가지고 그 책을 함께 강독하는 방식으로 나가면서 또 반복해서 공부하는 그런 구조로 커리큘럼을 짜봤습니다. 일단 3월부터 5월까지 석 달간 진행을 할 거고요. 지금 한창 진행 중입니다. 역교론, 한국사, 세계사의 강좌는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3월 텀부터는 한문 강독이 들어가요. 한문 강독 3월부터 10월까지 쭉 준비하셔가지고 사료도 우리 봐야죠, 그죠? 사료 놓치면 안 됩니다. 사료를 포기하는 분들도 있으시던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료 하는 거 가지고 당락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8점 정도 이상이면 꽤큰 점수거든요. 이거 맞추고 가야죠. 사료가 오히려 조금만 준비해 두시면 쉽게 딸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제가 차근차근 처음에 문법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강독을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좀 믿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한번 잘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달 동안 이렇게 180강 남짓 정도 수업을 준비해 놓고 있고요. 이 수업들의 교재는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볼 책들입니다. 뭐다 익히 알고 있는 책들일 텐데 좀더 많은 양의 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 참고 목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따로 줌으로 한그 초보자를 위한 설명회도 있고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가 런칭할 때 했던 그 소개 영상도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면 책을 소개하고 있으니까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 교육은 요 위에 있는 세 권. 김민정, 최상훈, 양호환의 쓰신 요세 권의 책이 핵심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한국사는 시민한국사 두 권짜리 하고 여기 더해서 이제 통론이나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따로 이제 발췌하면서 같이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동양사, 서양사 책도 이렇게 참고 문헌 써 있으니까 요 기본 책들을 꼼꼼하게 읽는다 생각을 하시고 요 책을 바탕으로 만든 예습 테스트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읽어온 다음에 그 테스트를 통해서 수업 시간 전에 한번 이제 쭉 훑어보는 겁니다. 같이 수업 시간에 책을 꼼꼼하게 즐거워가면서 읽는 것도 의미가 없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사실 뭐 전공자들이시고 어느 정도 그리고
이미 대학생 이상이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책 읽어주기 수업을 지금 이 귀중한 수업 시간에 쓰기는 약간 좀 낭비일 것 같다 싶어서 그건 약간 여러분에게 맡겨드리고 대신에 중요한 부분은 함께 발췌해서 읽어볼 겁니다. 발췌해서 중요한 부분 읽으면서 예습지를 가지고 한번더 점검해보고 형성평가를 또 한번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한세 번, 네번 정도 반복해서 공부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는 게 이번 수업 커리예요. 이렇게 되었습니다. 특징은요, 교재는요. 일단 이게 우리가 이제 나눠드리게 되는 내용 확인 문제, 빈칸 넣기. 그러니까 교재를 바탕으로 만든 빈칸 넣기 문제들이고 여기는 이제 기입형 문제 대비하기 위한 중요 키워드들을 주로 담아놨겠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형성평가로 여러분이 보게 될 시험에 적합하게끔 만들면서도 기본 내용 갖고 풀수 있는 난이도 정도로 만든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예시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뭐 이런 것들입니다. 뭐 대충 보시면 알겠죠? 이렇게 사례와 함께 문제화 시킨 것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한문 강독이에요. 중요한 문구를 뽑아가지고 같이 문법 같이 하나하나 체크해 가면서 해석하는 방식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주로 사료에서 보게 될 표현들 같은 것들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꾸준히 한 3월부터만 진행하시면 한문도 웬만한 문장 다 읽을 수 있게끔 될 테니까요. 염려마시고 하나하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아, 지금 제가 역사 교육만 이렇게 사례로 보여드렸는데 다른 거는 똑같이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빈칸 기입형 문제하고 서술형 문제를 같이 대비할 수 있게끔 내용을 통해서 확인하자라는 게 이번 수업의 취지예요. 요거 이제 도식화해서 할때 사용하는 교재들입니다. 옆교로는 제가 손으로 하나하나씩 쓴한땀한땀쓴 필기 자료이고요. 이렇게 옆에 이제 보시면은 도식화된 것도 들어있고, 그 다음에 교재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놓은 참고 내용까지 이렇게 색깔별로 정리해놓은 그런 파일이고, 그리고 한국사는 요거를 이제 인디로 만져놓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관리제도하고 교육제도인데 보시면 알겠죠? 도식화 시켜놓은 모습들. 그리고 요거는 남북국 시대사인데 발해와 신라를 동시에 볼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해드린 겁니다. 같은 동시기에 발해는 어땠고 신라는 어땠고 뭐 당연하게도 삼국은 삼국대로 이렇게 되어 있겠죠. 이런 도식화된 내용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쭉 배웠던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 장에다 구조화시키면서 자리매김을 시켜주는 거죠. 이 작업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함께 진행할 생각입니다. 교재만 봐도 탐나지 않습니까? 좋은 교재들이에요. 한땀한땀 만든. 특징은 이렇습니다. 계속서 내용을 바탕으로 확인 문제와 형성평가를 풀어보고 그다음 내용을 다시 한번 아까 봤던 그 도식화된 자료들로 재정리할 거고요. 계속서를 발췌독해 볼 거고요. 여러분들은 예습과 복습까지 하면서 한 5번 정도 우리 수업 커리에 맞춰서 5회독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스터디 따로 하셔도 괜찮고 다양한 방식으로 회독수를 늘려나가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텀은 세 번째는 기출분석반입니다. 여기부터는 아직 교재가 없기 때문에 말로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출분석반은 6월부터 8월까지 석회간 진행할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 과목당 하루씩 해서 4일 동안 진행을 할 겁니다. 역교론 한국사, 세계사 두 과목, 그다음에 강독까지 포함해서 총 190시간 정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때부터 이제 과목별로 똑같은 시간대로 들어갈 거예요. 과목당 비슷한 시간 비중으로 기출 문제를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 겁니다. 왜냐면 기출 문제 비중이 똑같기 때문에 같이 들어가죠, 여기부터는요. 그래서 기출 문제 하나하나를 수업보다는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기출 문제를 보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역사 공부잖아요. 과거를 통해서 미래를 오리엔테이션 전망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출 문제가 어떤 유형으로 나왔고 어떤 주제들을 담고 있고 뭐 유형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이라든가 또 앞으로 나오게 될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하기에는 기출문제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걸 먼저 분석하고서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나올 것을 예측해보자라는 취지입니다. 기출문제 분석과 함께 응용문제를 통해서 함께 좀 연습을 하면서 진행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교재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아마 프린트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출문제를 주제별로 정리해놓고 분석까지 한 자료를 제공해드릴 거고 여기에다 이제 응용문제까지 같이 제공해드릴 겁니다. 특징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분석이에요. 내용과 유형과 경향을 파악하고 출제를 예상하자. 그리고 요 분석한 내용들을 기존에 봤던 계설서나 사료 같은 걸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거. 왜 이런 답을 내릴 수밖에 없는가라는 근거를 제시해 드릴 거고요. 그 같은 맥락에서 내용을 한번더 지정해 드릴 겁니다. 반복학습으로 적어도 수업에서 세번 정도 이때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학습이 상당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 3회도 5회도 여러분 스스로가 한세 번, 네번 함께 반복을 더 추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석달 동안은 동영연습
같은 형태의 모의고사로 연습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실전 연습하고 쓰려다가 너무 또 시험을 전쟁에 비우는 것 같아서 그냥 동영 연습이라고 써봤습니다. 강의일정은 9월, 10월, 11월이고요. 강좌 수는 역시 역겨운 한국사, 세계사를 약간 비슷한 비중으로 두되, 이때는 이제 시험을 하루는 봐야 되고 또 첨삭 지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4일 수업을 진행하지만 강의와 해설은 한 과목당 하루 정도씩 진행을 하고 나머지 하루는 시험과 첨삭으로 이렇게 할애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한 주에 모의고사를 풀고 그 내용을 같이 점검해 보면서 내용을 되짚는 방식으로 그게 동영 수업에서 진행할 내용들이에요. 교재는 뭐 동영 모의고사와 해설지와 첨삭지도로 구성이 될것 같고요. 마무리 문제를 푸는 이유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다시 한번 총정리해서 전체를 보는 거. 그래서 총 12번 정도의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만 12번의 모의고사로 전체 내용을 가급적이면 다 훑을 수 있게끔 이렇게 그물을 쳐드릴 겁니다. 그래서 빠져나가는 게 없도록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내가 부족한 게 어딘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내가 어디가 비어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도 마찬가지로 그물을 쫙 쳐두고서 빠진 구멍을 찾아서 그 구멍을 메꾸는 게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험 문제랑 가장 유사한 난이도와 유형과 주제를 가지고 총망라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기서 이제 전문가의 스킬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문제가 다른지를 좀 맛볼 수 있는 그런 강좌가 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역시 마찬가지 문제를 푸는 걸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걸 통해서 근거를 확인하고 피드백하는 게 따라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스스로 반복 학습 세 번, 네 번도 추가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쭉 달리다 보면은 11월까지 우리의 커리큘럼 따라가시면 아마도 한 수업 시간에 15번 정도? 그렇게 될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15번 정도 해서 최소한 30번 이상 반복을 해서 내용을 계속 습득해 나가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임용 시험은 선지형이 아니죠. 선다형이 아니고 쓰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쓸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해 나가셔야 돼요. 글씨 연습 좀 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문장화 시키는 연습들. 알고 있는 식을 어떻게 문장으로 표현할 것인가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어법의 문법에 맞게끔 그런 것도 같이 연습을 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세븐틴 노래 알아? 그럼 안다 그래요. 노래 불러봐 그러면은 흥얼흥얼하고 중간중간 모르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서 아는 거는 선다형 문제 풀 때는 유용합니다만 우리처럼 쓰기식으로 나오는 문제는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면서 춤도 출줄알 정도가 돼야 진짜 아는 겁니다. 그런 정도까지 올라가시려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여러 번 반복해서 자꾸 훈련하시는 것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그걸 제가 같이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들이 함께 해나가시면 좋겠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저희들의 각오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에 부응하기 위해서 가장 최고의 완벽한 컨텐츠와 그 다음에 누구보다 탁월한 강의로 보답을 하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믿으시고 여러분은 그 가슴 자세와 그리고 끈기 엉덩이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은 카페나 우리 홈페이지 통해서 질문하셔도 괜찮겠고요. 모쪼록 뭐 짧은 영상이지만 보시고서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이제 이런 필요한 소스가 있다면은 유튜브 통해서 또 말씀드릴 테니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함께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하셨고요. 그럼 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